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인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 싶어요. 앞에 나오는 한자를 읽어보는 거예요. 짠 하면 한자가 나오는데 한자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게 뭔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이거 이런 말이래요.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이게 뭐냐면 한문을 풀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길, 그렇죠? 지나가는 길, 거쳐가는 길.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거 하나로 합치면 하늘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방법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책의 제목이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오늘의 주인공? 존 버니언이에요. 네, 철로역정은 주인공의 이름이 독특해요. 주인공의 이름이 뭘까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멸망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이게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여기 보니까 철로역정 한글도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철로역정 책 같죠? 영어 번역들도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철로역정은 굉장히 많은 번역들을 낳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팔렸겠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래요. 우리나라에는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대요. 어떤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우리 그러면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니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존 버니언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영국 사람이고요. 아빠는 대장장이래요.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뭔 줄 알아요? 네. 막 철 같은 거 막 뚱뚱뚱뚱 때리는 사람 있죠? 대장장이었대요. 대장장이. 그리고 그 당시에 존 버니언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국의 왕이 뭘 없앴어요? 종교의 자유를 없앴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못 드리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존 버니언이 어떻게 됐어요? 허가 없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종교를 금지하니까 설교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 버니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석방됐겠지만 석방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했대요? 아, 12년. 여기 12살 없잖아요. 12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도 감옥에 있는 거야.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긴 시간,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그러면 철로역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이걸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고난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장소들이 있어요. 고난의 장소들. 첫 번째 장소의 이름은 바로 짠! 뭐예요? 절망의 늪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있었죠? 멸망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가방이 등에 이렇게 있었어요. 가방. 크리스찬이 처음에 길을 떠날 때는 가방을 들고 떠났어요. 짐이에요, 짐. 짐을 짊어지고 떠났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절망의 늪이에요. 과연 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전사님 한번 볼게요.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우, 가방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두려움이 있네. 두려움. 죄책감도 있어요. 죄책감. 엄마한테 거짓말했다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네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죄도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런 게 들어있는 가방을 짊어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가다가 절망의 늪을 만났어요. 몰랐어요. 여기가 절망의 늪인지 몰랐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갯벌 알아요? 갯벌? 갯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푹 빠져요. 몸이 가벼운 사람은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잘 안 빠지겠죠. 가벼우니까. 잠자리가 갯벌에 앉으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사람이 갯벌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 네. 살 빼야 돼요. 살 빼야 돼요. 빠져요. 친구들, 절망의 늪에 갔는데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여기에 가방을 메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짐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죄책감, 오, 낮은 자존감, 오, 엄마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아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두려움, 이게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때 크리스천은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곧 죽을 수도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이때 크리스천은 도움을 만나서 결국 이 늪을 빠져나오게 돼요. 도움. 도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나아갈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은 이 가방을 벗어야 되겠죠? 벗어버리면 가벼우니까 이제 갈 수 있잖아요?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철로역정에서 가방을 벗는 거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가방을 벗을 수가 있어요.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가방을 벗었어요. 홀가분하다. 너무 홀가분해.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했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했을까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이번에는 짠! 고난의 산에 도착했어요. 우리 친구 등산해봤어요? 등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헬기장이 산에 있거든요. 헬기장? 헬기장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산에 올라가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올라갈 땐 당당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물, 식량, 삽 가서 풀 베야 되니까 낫 이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아 뭐 이 정도 산이야, 나 올라갈 수 있어. 처음엔 당당히 올라갔는데 산 중턱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좀 힘드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다가 바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아 그냥 나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어.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가 악산에 올라가면, 악산은 굉장히 위험한 산을 이야기해요. 악산에 올라가면 포기하고 싶어요. 고난의 산을 만난 거예요. 여기 산 어떻게 생겼어요? 오, 완전 가파라. 포기하고 다시 나는 멸망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이 고난의 산을 만난 거예요. 고난의 산.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어요. 아, 나 일요일날, 나 주일날 친구들하고 생일파티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이 예배는 나에게 짐이야. 우리 친구들, 찬양팀 친구들 예배 빨리 오죠. 나는 30분 더 잘 수 있는데 이거 찬양팀 때문에 내가 30분을 못 자잖아. 이게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짐. 짐이 되는 순간 뭐가 될까요? 고난인 거예요. 아 여기 올라가고 싶지 않아. 나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또한 이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친구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건 여기 꼭대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크리스찬은 여기도 결국 극복하고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허영의 시장. 친구들 시장에 가봤어요? 네. 마트 말고 시장에도 가봤어요? 네. 전사님 가끔씩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아 이것도 사 먹고 싶고요. 저것도 사고 싶고요. 이것도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요. 시장은 무엇인가 사고 파는 곳이에요. 근데 허영이라는 건 뭐냐면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헛된 것을 사고 파는 시장에 도착했어요. 뭘 사고 팔까요? 헛된 것에서는? 오,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가장 좋은 게 연예인이래요. 게임이 가장 좋은 거래요. 게임.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상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 와봐.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나한테 오면 콘서트에 갈 수 있어. 크리스찬의 귀에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려요. 친구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근데 대신할 수 있는 것도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어떤 여자애가 가수를 정말 좋아해요.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가수를 좋아해요. 어느 날 걔가 행방불명이 됐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학교도 안 오는 거예요. 어? 어디 갔지? 부모님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친구들도 다 놀랐어요. 애가 연락두절이 돼버린 거예요. 연락두절.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며칠 만에 돌아왔냐면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요? 네, 서태지 콘서트에 갔다 왔어. 그때 놀랬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허영의 시장에 가가지고 헛된 것을 바라보면 크리스천도, 예배하는 크리스천도 헛된 것을 보게 돼요. 아, 연예인이 최고구나. 게임이 최고야. 놀러 다니는 게 최고지.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허영의 시장 또한 크리스천은 믿음을 통해서 이겨냈어요.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갔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은 바로 의심의 성이에요. 친구들, 의심의 성은 무엇일까요? 성 보면 어때요? 성? 아주 견고한 성 보면 어때요? 나 거기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빌딩 지금 잠실에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 빌딩에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성을 보면 내 스스로가 성이 되려고 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교도 다녔고요. 중학교도 다녔고요. 고등학교도 다녔고요. 대학교도 다녔어요. 그런데 점점 공부를 하고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점점 성장해 가다 보니까 의심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나한테 행복이 찾아오는 거 맞아? 우리는 의심의 성에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의 성도 우리에겐 있어요. 친구들, 크리스천은 이 의심의 성 또한 결국 지나서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돼요. 하늘나라에. 존 버니어는 오늘 우리에게 철로역정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존 버니언이 이 책을 지을 때 허영의 시장을 존 버니언은 경험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경험했을 거예요. 절망의 늪은 경험했을까요? 경험했을 거예요. 의심의 성은요? 경험했을 거예요. 고난의 산은요?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존 버니언이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얻은 결론,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존 버니언이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했어요? 12년이에요. 12년 동안 갇혀 있으면 저라면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를 12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하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잡힌 건데 어떻게 12년이나 있을 수 있지? 여러분, 말이 돼요? 존 버니언은 의심했을 거예요. 의심의 성에 갇혔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발견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친구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노란색 글씨를 우리 친구들이 읽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존 버니언은 분명히 절망의 늪에도 빠져봤고요. 고난의 산에도 올라가 봤고요. 허영의 시장에도 방문해 봤고요. 의심의 성에도 갇혀봤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더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의심의 성에 갇혔을지라도 내가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크리스천, 의인은 여기서 크리스천이겠죠.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 이게 철로역정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철로역정 안에 나오는 성경 구절. 친구들, 존 버니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본 것 같아요. 소망을 바라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존 버니언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나는 12년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 감옥 생활은 나에게 인내를 줬거든요. 이 감옥 생활을 통해 얻은 인내는 나를 연단시켰어요. 그리고 이 연단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존 버니언은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철로역정, 하늘나라로 가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을 감옥 안에서 썼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앞으로 더 자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시련의 상황에서도 존 버니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나 소개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버니언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자주 빠지는 고난의 장소가 있다면, 시험의 장소가 있다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샤이닝 키즈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